아우야, 바닷가에서 나를 꼬딱 세웠으니까 엄청 피곤한데? 야, 네 밤낚시가 또 왔나? 네 밤낚시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내가 5살 때부터 그 강릉 앞바다에서 낚싯대를 톡 하고 던지면은 문어, 광어, 도루묵 이런 걸 그냥 내가 그냥 확확확 낚았다니까? 야, 니만 그런 줄 아나? 야, 나는 이래이래 낚싯대 탁 던지잖아? 이 양동에 물고기가 알아서 들어와. 아, 여기가 주문진 수산시장이라니까. 진짜? 그럼. 야, 그래도 님뭘 잡았는데? 그게 민어랑 홍어랑 그런 거 잡았지. 미더랑 홍어? 병어랑 전어랑 낙지도 잡았. 이런 인생 같은 게. 야, 내가 강릉에 30년 넘게 살면서 그런 걸 잡았다는 건 말도 못 들어봤다, 야. 거지 뿌렁도 아주 야, 그럼 동해안 앞바다에서 뭘 잡는데? 알코 줘봐. 누나, 앞에 봐. 알코 준대. 진짜로? 그래. 이 낚시는 말이야.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강원 동해안의 바닷 물고기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선시대 민중의 삶을 연구하신 학자입니다.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필수 영양소 논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이 동해의 인어공주 같은 우리 MBC 강원영동의 김서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조금 전과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인어공주랑. 인어공주 얘기 들으니까 스튜디오에 어디선가 키득키득키득 네. 웃음소리가 막 저도 울려퍼지고 들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 제작진이 시작부터 웃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예. 네. 하기하고 참 좋네요. 자, 오늘 시간여행 강원의 열쇠 말입니다. 키워드를 김서영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도로목입니다. 네. 뭐냐, 뭐 도로 목인가 했는데요. 아, 제가 힘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이게 네, 이게 그 도로묵이군요. 도로묵이죠. 아, 참, 요 도로묵 가지고서 겨울 되면은 도로묵찌개 알꽉찬 거, 예. 골고루 끓여서 이렇게 소주 한잔딱 하면 그게 뭐라고요? 지금 뭘 아침부터 한잔 이거 한다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예. 이 도루묵으로 사실은 뭐 요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겨울 되면은 이걸 안 먹고 겨울을 나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열댓 번 이상은 먹어줘야.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열댓 번 한 겨울을 이상이나. 나기 위해서는 도루묵, 양미리 이런 것들은 겨울에 꼭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제가 분명히 오늘 키워드가 도루묵이라고 예. 했는데 도루묵을 꺼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루묵이랑 도루묵이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도루묵 이제 그 설화에 의하면은 원래는 이제 목어, 목어 나무 목자에다가 이제 나무 목에다 물고기어 또는 이제 눈 목자에다가 이제 물고기어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은어로 이제 고쳐집니다. 네. 고쳐졌다가 다시 이제 뭔가 하면 되돌아왔대, 되돌려서 이제 다시 이제 목어가 됐다고 해서 거기 앞에 이제 도루가 붙었습니다. 네. 부사가. 네. 근데 이게 도루가 이게 나중에 도루가 되고, 목어가 이제 무거가 되고, 거거 어가 탈락이 돼서 이제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엄청 진화됐네요. 그러니까 또이 도루묵을 겨울철 되면은 뭐 한 10번쯤은 분명히 먹어줘야죠. 이상 먹어줘야 된다라고 예, 예.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최다미 교수님도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이 조리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먹는 거 제일 즐겨 드세요? 제가 조림으로. 조림으로. 제가 조림 좋아하거든요. 네, 무하고 같이 이렇게 예, 하면 굉장히 맛있게 돼요. 도루묵 조림, 가자미 조림 이런 네. 것들은 뭐. 무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근데 김서영 아나운서 눈빛에서는 자꾸 왜 이 밥이 안 떠오르고
이렇게 우리가 먹는 알코올이 향기는 그게 자꾸 떠오르네요. 아침부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지금 군침을 삼키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물고기 이름들은 재미있는 설화와 관련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도루묵도 물론 관련된 설화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물고기 이름과 관련된 설화를 저희가 재미있게 이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에이. 난리. 입맛이 없으세요? 밥을 새 모이처럼 요만큼씩 드셔요. 겨울이라 그런가? 어찌 이렇게 입맛이 없을꼬? 큰일났네, 큰일났어. 나으리가 밥을 잘 드셔야 백성들도 두루두루 잘 보살피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하면 집 나간 입맛을 이렇게 돌려올 수 있을까요? 그걸 지금? 그런 건 지금 이방이 할 몫이 아닌가? 아니,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씨구, 이방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 제가 없으면 관아가 안 돌아가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서운하게 하시는지? 아니, 흥이에요, 흥. 흥? 흥? 아니 내가 이렇게 입맛이 없다고 그러면 전 고를 싹 뒤져서라도 그 맛있는 음식을 대령했습니다요. 이렇게는 못할 망정. 흥? 흥? 아이 두 분 좋은 대화하시는데 그 죄송해요. 그게요. 이게 뭐야? 대관절 무엇을 가져왔길래 이다지도 놀란단 말인가? 이게 뭐야 지금? 그리고 얜 또 누구야 얘는? 그게요. 제가 아침에 그 바다에 나갔다가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주 신기한 기류로 잡혀가지고 가져왔어요. 이봐, 만져봐. 아유, 못해요. 무서워. 아 이게 무섭냐? 무냐? 아 물어? 아 그럼 나으리가 만져봐. 얼씨구. 됐고. 이걸 그 칼칼하게 해서 찜을 해 먹으면 어떨까? 그거 맛있겠네요. 이렇게 두툼한 게 안 움직여? 예? 아, 안 움직이냐고? 예. 아이 주방 관리, 주방 관리 어디 있어? 아유, 주방 관리. 아유, 주방 관리는 어디 있는 거야? 주방 관리. 잠시 후 관찰사 앞에 번듯한 요리가 되어 나타난 요상한 생선. 야, 그. 이게 그 찜. 이게. 입맛이. 입맛에 맞으세요? 쫙쫙 붙네. 아주 쫙쫙 붙어. 그런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요? 글쎄요. 그 명천에서는 어부 태 씨가 갖고 왔는데 이름이 없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명천에서는 어부 태 씨가 갖고 왔다라. 왔네. 응? 왔어. 뭐가요? 이것을 이제부터 명태라고 하여라. 명태요? 그래. 그 명천에 사는 어부 태 씨가 갖고 왔으니까 명태인 거지. 아유, 우리 나으리는 이름 짓는 선씨다 아주 굿이에요, 굿. 아유, 명태. 이름 좋네. 괜찮지? 그럼, 저기, 시간 나시면 저희 넷째 아들 이름도 좀 지어주세요. 뭐야, 이놈. 그 이름은 잘 지으시니까요. 내가 좀 잘 짓지. 맛있다.
자, 이 명태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잠깐 봤는데 이 사실 그 물고기 이름 중에서 명태만큼 다양한 이름이 있는 물고기도 드물 겁니다. 동태. 뭐 예, 뭐 기본적으로 생태뿐만 아니라 동태가 있고 말리면 북어가 되고 그 강산에가 부른 명태라는 곡에 보면은 가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노래만 다 외워도 명태에 관한 거의 뭐 석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거기 보면 뭐 꺽태, 뭐 웨이태, 뭐 낚시태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명천태 씨 어부가 잡아서 명태다라는 거는 어떤 좀 설화적인 부분이고 정작 명태라는 건 어쩌다가 명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명태 이제 그 간을 끓이면은 네. 거기서 이제 그것을 간유로 뭘 썼는가 하면 이제 등잔 이제 그 예, 기름으로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그 밝을 명, 아하. 클태, 물고기 어. 그래서 이제 명태 어. 그렇게 예. 이제 그 불렀습니다. 그럼 명태란 용어는 왜 쓰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명나라 이제 그 태조 있지 않습니까? 네. 주원장의 아. 묘호가 저게 태조지 않습니까? 예. 명태조니까 아마 그 조선시대 때 예. 이제 그 대명 이래 그 관계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명태를 이제 쓰지 뭐 못했다. 예, 그런 이제 있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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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임금의 그 보면 이름도 이제 뭐 피휘라고 해서 네. 임금 이름 자 이렇게 피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명나라가 이제 망한 게 이제 1644년인데 그 이후에 네. 아까 보면 1652년에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청나라가 등장하고 나서는 이제 그 예. 명태라는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명태 이제 그 설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거는 19세기 한 후반쯤 와서 창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화는 창작된 예, 것으로 예. 보는 게 맞다. 그러나 예. 재밌긴 재밌네요. 네. 그럼요. 그 네. 명나라 안 망했으면 명태라는 말을 계속... 듣고 그러게요. 명태를 명태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명태를 명태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명태라고 막 부르는 물고기를 막 부르고 했다 그랬을 때 명나라 사신들이 와서 봤으면은 예. 예, 큰일 날 뻔했죠. 그 외교적 분쟁 나죠. 예. 그 뭔가 우리가 뭐 모든 사물의 이름이나 뭐 생물의 이름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든 그게 뭐 언어의 자의성이든 간에 하여튼 정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도 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예가 좀 있을까 궁금하네요. 예,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름 붙일 때 네. 대체로 생긴 거 그렇죠. 그거 이름 짓죠. 우리 또 별명 지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또는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그 성격이나 생김새를 떠올리면 되는 네. 그렇죠. 아까 우리 도로묵, 모고라고 하는 건 모고든 이제 비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나뭇결처럼 촘촘한 무늬가 있어서 그래서 나무목자 네. 모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 입이 크면 입이 크다, 클 대자, 입구자, 대구어, 대구. 대구어라고 부르고 매년 올라온다, 연년이 올라온다 그래서 연어. 네. 예. 속살이 소나무처럼 이제 붉다 해가지고 송어.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체가 이렇게 방추형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방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등이 이제 검푸르지만 이제 배가 은백색인 등푸른 생선 중에 예. 하나죠. 이 고등어. 그 고도어라고 그러죠. 고도어. 아, 예. 무쇠 칼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네. 고도어 했던 것이 이제 고등어. 이렇게처럼 다 이렇게 어떤 생김새나 네. 특성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한자로 붙일 때 되게 그런 이름을 붙이고 아마 우리 말 그 생선 이름들은 잘 안 남아 있지만 아마 네. 그런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우리 조상님들이 이 생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이름만 봐도 쏙쏙 들어와요. 네. 이게 우리 조상님들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 서양 조상님들. 아, 예, 서양 조상님들은 어땠습니까? 네. 아유, 좀. 그 이름 많이 붙였어요. 재미있는 이름. 예, 예를 들면. 제가 몇백 개 찾았거든요. 예. 20개만 적어 놨어요. 네, 네. 저기 뭐 하나 헤드샥, 망치 머리 상어. 예. 그 머리가 망치처럼 생겼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엔젤 피쉬. 천사같이 생겨서. 예.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사처럼. 정말? 네, 그렇대요. Goldfish, 물론 금붕어, 우리도 금붕어라고 하죠. 금색 나니까. The clownfish, 광대. 네. 광대처럼 생긴 거. Cowfish. Cowfish는 소같이 생겼다는 거. 우어 해봤죠? 우어? 우어? 우리말로는? 우리말로 우어? 하면 굳이. 근데 우리는 그런 말, 그런 생선이 없는데. 아, 없죠. 소처럼 생긴 생선은 어떤 생선이 그리고 catfish도 있어요. Catfish. 고양이. 예. 거기. 그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특히 남부에.
이렇게 고양이처럼 털이 네. 옆으로 퍼졌거든요. 그 pigfish, 돼지. 돼지처럼 생긴 거. 아, 실제로 그 집 있는 생선 진짜. 얘기하는 거 맞죠? 그 정도는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네, 아니, 의심 가면 네, 확인하세요. 예. 그 생선 이름에 관한 뭐 동서양의 차이를 또 잠시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생선 중에서 이걸 뺄 수 없습니다. 이면수어인데요. 그 이면수 쌈싸 먹다가 천석군이 망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만큼 이면수어는 맛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면수어 구이를 갖다 놨을 때 아, 난 이건 맛이 없어 하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없어요. 네, 다 맛있게 텐데. 드십니다. 그리고 껍질을 안 먹는 분이 간혹 계시던데 그런 분하고 함께 자리하면 참 고맙죠. 그러면 누구 다 먹고 하니까. 예, 아니 이걸 안 드시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먹으면 되니까. 이면수어. 아, 이게 저 이것도 역시 그 아까 명태처럼 얽힌 그 설화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이면수 제가 임씨라서 이면수가 좀 남다른 네, 네. 그 느낌을 갖고 있고 특히 맛있는 이유가 네. 뭐 성씨가 임씨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원래 이제 이면수라어라고 하는 게 기록상으로는 동구 여지승냥에는 임할 임자, 깊을 연자, 물수자 고기 어자에서 네. 이제 깊은 물에 임하는 물고기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었는데 18세기 실학자 서유구 선생께서 나눠 먹지라는 책에서 그 틀렸다 네. 한자를 잘못 썼다 그래서 이제 수풀임 그 임연수라고 사람 이름으로 수풀임 저랑 같은 동씨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임연수라는 사람이 잘 낚았다 그래서 임연수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식적인 명칭을 거꾸로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은 이런 이제 주장을 했죠. 네. 그게 이제 이면수어에 대한 관련된 이제 아마 서유구 선생의 어떤 설화를 체록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계절마다 또 나오는 생선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요즘 그러면 우리 동해안에는 어떤 생선들이 날까? 함께 그 모습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부들만큼 부지런한 이가 또 있을까요?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이곳 주문진항은 벌써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로 분주합니다. 한참이나 배를 달려 도착한 포인트.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전날 미리 쳐놓은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요. 그물에선 밤사이 잡힌 생선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뭐가 잡힌 거죠? 아, 겨울철 동해안 대표 어종이라 할 수 있는 도루묵이네요. 도루묵은 차가운 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인데요. 평소엔 동해안 깊은 곳에 서식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고기의 이름이 처음부터 도루묵이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나노어목지에서는 배가 희게 빛나 운모가루를 붙여놓은 것처럼 보인다며 이름을 은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균의 도문대작이나 조선 말기 조재삼이 지은 송남잡지에선 은어에서 다시 목어로 이름이 바뀌며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엔 목어 또는 은어였다가 조선 후기부터 도루묵과 은어가 함께 사용됐고 나중에 도루묵이 됐던 겁니다. 알이 가득 찬 도루묵은 주로 겨울철에 구이나 탕, 조림으로 요리해 먹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생선살과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알. 그 맛이 독특해 입소문이 나며 동해안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가 됐습니다. 현재의 동해안 대표 겨울철 별미가 도루묵이라면 과거엔 바로 이 생선, 선명한 호피 무늬를 가진 명태를 먼저 꼽았는데요. 예부터 제사와 고사, 전통 혼례 등 관혼상제에서 상에 꼭 올려야 하는 귀한 생선으로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인지 명태는 다른 이름도 많은데요. 생태, 동태, 북어 등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휴전선에 가까운 동해의 거진 앞바다. 제철을 맞은 명태잡이로 항구에는 크고 작은 어선들로 한창 붐비고 있었으며 부둣가에는 잡아온 생선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겨울철 동해안에선 명태가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이었습니다. 동네 강아지들도 명태를 입에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획과 수온 상승으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최근엔 거의 자취를 찾을 수 없어 금태라고까지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명태 안 난 지가 벌써 원래도 명태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명태 기대는 하지 말아야지. 동해안에서 사라진 명태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인데요. 살아있는 명태에 50만 원의 현상금을 거는 등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얼마 전 결실을 맺었습니다. 명태의 인공부화에 성공했고 시설에서 치어를 키워 20cm 남짓의 성어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양양수산항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본격적인 양식산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 어린 치어를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과거 동해안에서 잡혀 전국으로 유통되던 명태는 외국 신문의 기사로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명태는 동해바다를 상징하는 겨울철 물고기였죠. 이제 명태를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성공을 거둬 도루묵과 함께 겨울철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다시 불리게 될 날도 곧 오겠죠. 자, 이 겨울을 대표하는 동해안의 물고기들, 물고기라기보다는 생선이라고 표현해야 더 군침이 돌 텐데,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또 겨울에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심지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퉁이, 예. 도치라고 하잖아요. 그건 또 겨울에만 먹는 거거든요. 이 날이 풀리면 또 이게 뼈가 굵어져서 못 먹고 예, 이러니까 자꾸 침이 고이긴 하네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보니까. 생선 이름들이 예. 이면수, 뭐 도루묵 정도 외에는 다 생선에서 아, 이 겨울에 이거 이번 겨울에 예. 확실히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드시다 보면은 아, 아. 예, 잊을 수가 없는 생선 이름이 될 겁니다. 예. 조선 시대에도 물론 지금과는 변화가 있겠지만 아무튼 동해를 터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먹거리가 돼 주었던 어떤 그런 생선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의 변화는 없었겠죠. 예, 그 이제 그 영동 지방에 이제 바다를 네. 보면은 이제 저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한류 이제 리만 한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난류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쓰시마 난류입니다. 네. 그게 이제 만나는 데가 이제 그 영동 지역인데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이제 동국 여지승남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물고기랑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보면은 지금은 뭐 기후 변화가 나타나서 오징어가 이제 서해안에서 잡히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면은 예. 그 당시에 그 잡혔던 것을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나온 연어, 은어, 은구어 뭐 그 이제 그런 고기가 거의 있고요. 예전에는 잡혔는데 이제 잡히지 않는 거. 네. 그게 이제 뭐 명태 그런 예.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가끔 동해안에 출몰하는 예. 그런 그렇죠. 고기들도 있고 난류성 어종들. 가오리 뭐 한 3m짜리 그런 게 아 근데 동해안에 서식하는 이제 생선의 종류는 뭐 비슷해도 잡는 방법은 지금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뭐 이렇게 모터 달린 엔진이 있는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물 같은 것도 요즘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조상님들은 뭐 어떻게 작살만 던졌을까요? 아니면 뭐 낚시만 했을까요? 대량으로 뭐 잡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 그 뭐 잡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최근 근대에 들어서 바뀐 거 외에는 네. 그전 되게 비슷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그 물고기들을 잡기 하는 게 이제 구석기 말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창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잡는데 아무래도 잘 안 잡히죠. 창으로 잡으려면. 네. 이제 특히 이제 그 물고기 잡이가 크게 번성하기 시작한 건 이제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말기에 빙하기가 끝나고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지금의 지형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 바닷가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플랑크톤이 번성해가지고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채집하고 동물 잡으러 다니다가
물고기 잡는 게 훨씬 쉽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뭐 잡아먹혔다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신석기 시대부터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살면서 이제 어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된 생산활동이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지는데 그 울주 방구대암각화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는 고래도 있죠. 고래 네. 그림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고래잡이를 하는데 그 배에 사람이 한 20명 정도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로 이제 고래잡이를 하는 거 보면 고래를 잡으러 한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거 보면 아주 멀리는 못 가도 제법 멀리 나가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배 같은 것들이 이미 청동기 시대에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그전하고 달리 낚시바늘이 이제 신석기 유적으로 보면 많이 나와요. 낚싯바늘, 그 다음에 이제 그물도 그때부터 만듭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 그 이후까지 쭉 이어져 가죠. 이어져 가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낚시나 이제 그물을 사용하는 요새 우리도 뭐 고기 잡을 때 뭐 낚시 아니면 이제 뭐 투망 던지는 네. 거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삼국시대를 지나면서 좀 어느 시기엔가 좀 대규모로 고기를 잡는 방식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 특히 많은데 그게 이제 어량이라고 하는 거 신데 어량, 어전 뭐 이렇게 표현 쓰기도 하고요. 주로 돌이나 대나무로 강이나 바닷가에 크게 이제 담 같은 걸 쌓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바다 예를 든다면 담처럼 쭉 쌓고 그게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이제 빠져나갈 때 그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걸리는 예. 거. 좋은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뭐 돌살이라고도 하고 뭐 석방령, 대나무로 만들면 죽방령, 돌로 만들면 석방령 이렇게 하는데 그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아주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주로 이거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예. 이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주로 하는 그 서해안, 남해안 쪽이 조금 많고요. 동해안은 아마 좀 드물고 있어도 이제 강가, 네. 강하구나 이렇게 주로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량은 그 대규모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세력이 있는 뭐 귀족이나 이제 지방 호족들이 주로 하고 특히 이제 동해안에는 그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그 후리꾸물, 네. 후리꾸물 같은 걸 하는 거죠. 후리꾸물에서 가장 단순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일부 한쪽을 잡고 한쪽에 나가서 이제 네. 끌어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량 같은 경우는 그 의외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서 뭐 같은 면적의 논하고도 안 바꾼다 이런 예. 얘기가 조선시대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효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경포 팔경 중에 강문어화 예. 가 들어갑니다. 네네. 이게 지금이야 이제 뭐 바닷가에 쫙 보면은 그 오징어 배의 그 집어등이 쫙 불을 밝게 장관이잖아요. 네네. 멋있고. 근데 지금이야 전등을 켜지만 그때는 횃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네. 우리가 그 경포 팔경에 보면 이제 강문 오화라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강문 바닷가에서 이제 그 나룻배가 밤에 이제 불을 밝히고 이제 고기잡이 하는 예. 그 모습인데 아마 그때 잡은 거는 아마 그 오징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오징어 하면은 이제 어떤 오징어인가 하면은 이제 살 오징어. 예. 살 오징어인데 그 당시 때 잡았던 오징어는 이제 갑 오징어. 네. 아마 어렸을 때 우리 그 김윤수 아나운서 그 다치면은 오징어 그 등뼈 있는 거 그거 갈가가지고 이제 상처에다 이렇게 그. 제가요? 예,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다치면 병원을 가는 세대. 교수님과 저는 세대가 조금 차이가.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진실을 밝혀드리니까. 이제 그 갑오징어라는 게 이제 그 등줄기에 예. 이게 그 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갑오징어고요. 네. 그 다음에 흰 오징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암 오징어는 이제 뭔가 흰 점이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수컷은 뭔가 하면 흰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죽으면은 이게 그냥 이제 그 죽으면은 무늬가 없어지고 그냥 이제 흰색으로 네. 이렇게 변해서 이제 흰 오징어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 갑오징어하고 그다음에 그 흰 오징어 맛은 오늘날 그 잡히는 오징어보다 훨씬 맛있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날보다 더 맛있는 오징어라니요. 예, 오늘 저 참 방송 진행하기가 네. 좀 힘드네요. 자꾸 이렇게 침을 삼켜야 돼서 좀 오징어. 예. 빨리 뭐 드셔야 되겠네요. 유럽은 우리랑 잡히는 생선도 다르겠지만
혹시 또 유럽만의 다른 방식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쪽은? 그 로마 시절 때부터 망을 많이 썼죠. 네. 망. 망을 큰 그 나무대에다가 망을 저기 해서 그 물에 내려놓고 네. 아침에 한 오후 되면 다시 올렸어요. 음흠. 그러니까 넓이가 한 10m. 와.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리면 그 물고기들이 거기서 또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양에는 그 망을 많이 썼어요. 로마 시절 때부터는 그래서 그리스 문화도 방식은, 그랬어요. 예, 예. 뭐 밤에 이렇게 모래에 파묻혀 있다가 새벽에 올라오는 양미리 잡을 때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놓으면은 걷기만 하면 다 꽂혀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진짜로 생선은 뭐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싱싱하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거 생선 보관을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 완전히 말리는 게 있고 한 반쯤 말리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이제 절이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우리가 그 발효 제품 중에서는 이제 그 젓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식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영동지방에서 이제 많이 잡힌 물고기가 이제 명태, 청어, 대구, 멸치입니다 보면. 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제, 굴뚝에 이제 그 연기 그걸로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부패 방지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동지방에서 이 젓갈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허균의 그 성소부부고 그 도문대작에 나오는 이제 고등어 이제 그 내장 가지고 젓갈 담그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내장 가지고 고등어 내장 젓갈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우 가지고 이제 그 젓갈 만드는 거. 그런 게 네. 이제 보면은 대체로 이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임금님한테 이제 그 진상품으로 이제 바칠 때 영동지방에서 보면 이제 살아있는 거, 뭐 네. 생문어 그런 거 이제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겨울철에 바치게 되고 겨울철. 대체로 이제 그 날씨가 덥고 그럴 때는 뭔가 봄이라든가 여름 그때는 뭔가 하면은 말린 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소금으로 절인 거 네. 그런 것을 이제 바치게 되죠. 네. 이 시점에서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물고기가 역사를 바꾼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준비한 이 드라마를 보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882년 조선과의 무역장정을 체결하기 위해 청나라 사신이 조선 땅을 방문했다. 우리 중국 사람 아 모든 일에 그 다 완벽해야 된다 해. 다 잘 된 건 맞겠지. 그런데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 아니 무슨 큰일? 청나라에 청어가 안 잡혀서 난리도 아니랍니다. 청어? 그게 뭐? 그게 뭐? 지금 이 무역협정하러 온 자리에 청어의 길을 왜 아는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산동지방이며 봉천연에는 청어가 안 잡혀서 죄다 빈배로 온답니다. 그래? 가만히 써보자. 그렇지. 그 조선에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해안에 그 청어들이 그렇게 많이 잡힌다고 하지 않았나? 아, 예. 안 그래도 청나라 어부들이 조선 앞바다까지 가서 몰래 약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탈이라? 그러면 큰 싸움이 일어날 텐데.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청나라 어부들이 톨 같은 무기를 가져갔다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살인 사건. 아이고 이건 뭐 대책을 세워야겠구만. 조선과 청나라 간의 어업 협상이 시작됐으니. 자, 그럼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어서 도장을 찍으시지요. 잠깐. 아니 어찌 그러십니까? 네, 깜빡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조항을
더 넣어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무엇을 더 넣어요? 읽어 보시지요. 아, 조선 근에서 합법적으로 청어를 잡겠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오? 아니, 아이 그렇게 무슨 돌날일이라고 이러십니까? 아 조선 근에 지천으로 놀린 게 청어인데, 아 그거 조금 잡는다고 이게 그렇게 놀라실 일이십니까?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해마다 청나라 어선들이 우리 조선의 주요 청어 어장을 그 마구잡이식으로 그 휘젓고 다니니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 하셨어? 마구잡이식? 마구잡이식? 아니 그러기 아니라 아니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지요. 지금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 바다에 금을 그었나 팻말을 걸었나 청나라 사람이 잡으면 청나라 고기 아니오. 이제 보니 욕심이 조금 지나치시오. 그렇습니다. 협상을 할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아이, 그런 말씀이 아니오라. 그 해마다 수천 명의 청나라 어민들이 이 조선으로 그 넘어오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오. 그럼 돌아갈까요? 생각들 잘 하고 말씀들 하시지요. 이제 보니 조선이 많이 컸습니다. 아이고, 괜히 잘못 말했다가 트집을 잡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대가, 아니 어쩔 수 없지 않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럼 도장을 찍으시지요. 결국 청나라 요구대로 조총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 이 물고기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네요. 이 청어. 청어가 지금은 이제 좀 뭐 많이 잡히지 않는 생선이 됐는데, 이 청어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과의 조약 내용까지 바꾸려 했다는 건 청나라에서 청어를 상당히 그 맛있게 먹었었나 봐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기후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명태가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17세기에 그 소빙기가 찾아왔다는 흔적들을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는 그 빅스토리라고 그래서 이제 세계 전체 규모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추적하는 그런 역사학들이 지금 이제 연구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공통적으로 유럽이나 동아시아 쪽이나 한 16세기, 17세기 이후에 이 기록들을 쭉 추적해 보면 그 한냉한 기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에서도 보면 뭐 갑자기 추워지고 뭐 바다가 얼어버렸다라는 이런 기록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거듭되고 특히 뭐 숙종 때는 진짜 가뭄이 7년 가뭄이 계속되면서 재해가 되면서 뭐 몇백만이 굶어 죽었다라는 이런 게 이제 소빙 어떤 기후 변화와 연관되는데 실질적으로 16세기 이후 특히 17세기 들어서 바다에 새로운 어종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청어입니다. 청어가 아주 대규모로 등장을 해서 이 이제 청어 잡이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새로운 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민들이 생계 수단이 되고 뭐 백성들이 이제 주로 먹게 되는 이제 어물의 중심이 되고 그 많이 소비가 되고 수요가 되고 공급이 되니까 이제 그 경제나 상품 유통에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이규경 같은 분은 그 청어가 뭐 바다를 덮고 있는 지경이다라든가 청어가 없었으면 가난한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영향, 역사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어 때문에 뭐 역사가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좀 힘들었던 시기에 이 청어가 해성까지 등장을 해가지고서 큰 도움을 줬다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역사를 바꿨다, 이 물고기가.
여긴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그 국가 경제에 그 상당한 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국사 시간에 균역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 이제 그 남자 장정들에게 이제 그 영조 전에는 1년에 면포 두 필을 받았는데 영조 때 와서 한 필로 줄여주거든요. 네. 줄여드니까 그걸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걸. 여러 방법으로 충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청어가 뭔가 하면 그 세금 매기는데 그게 국가의 큰 재원으로 뭔가 하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산동반도 그쪽에 이제 그 청어가 많이 잡히게 되자 그 소빙기 그때 이제 그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청어 죽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해금 정책을 썼는데 이제 그 도서 섬 그런 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상품 화폐 경제 그런 게 발달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오비라고 해서 이걸 뭔가 하면은 비료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정어리 가지고 그거 했는데 청어가 많이 나게 되니까 이제 청어 비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거름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고 상품 화폐 경제 이런 게 그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어가 많이 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청어 기후가 또 변하니까 청어가 이제 우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네. 중국에서 나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요즘처럼 이제 불법으로 이제 뭔가 하면 중국 배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네. 그 오늘날 그 신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청어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원래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거기 조약에 그거 넣게 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일본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청어가 이제 그 우리 바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이제 뭔가 하면은 침탈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예. 자, 시간여행 강원 이제 끝 순서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if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강원 동해안의 물고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가정은요 이렇습니다. 그 동해에 용왕이 산다 또 가정인데요. 용왕을 만나서 용왕에게 우리 동해에 이런 생선 물고기를 좀 이렇게 많이 오게 해달라라고 요구와 담판을 짓는 겁니다. 즉 우리 지역의 어업인들이 이 물고기의 어획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이 물고기를 동해안에 끊임없이 제공해달라라고 담판을 짓는다면 어떤 물고기를 요구할 것이냐입니다. 자 먼저 우리 최담희 선생님께서. 저는 명태가 명태.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역시 첫 대답이 이런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분들 명태 준비하셨던 분들 빨리 다른 생각하세요. 제가 명태. 옛날에 왜 학생 시절 때 우리가 바닷가에서 옛날에 모닥불 펴놓을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명태를 호일에 사서 거저가는 모닥불 그 속에 구웠거든요. 그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명태라는 노래도 있고 우리 한국 문화하고 많이 연결되는 물고기 같은데요. 명태. 우리 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인어공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인어공주 김소영 아나운서는 동해 용왕에게 어떤 생선을 요구하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상상이니까요. 이 상상의 나래를 아주 좀 크게 펼쳐봤거든요. 저희 또 MBC 강원영동이 방송계의 인어공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계 최초로 우리 동해 바다에 인어가 생기면 어떨까? 제발 그것만 아니길 바라야 되는데. 제발. 절대로 잡아드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관광지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 부흥을. 일단 바닷속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태가 잘 안 잡힌다거나 명태가 잘 안 난다 하면 어딘가 있을 그 명태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오는 거지. 오징어가 저쪽으로만 간다. 우리 바다로 많이 와야 되는데. 역시나 이분들이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 바다의 외교관 역할이네요. 어지만 인어잖아요. 네. 우리 또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세금도 조금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에 예상치 못했던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인어공주라는 단어를 꺼낸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박도식 교수님은 어떤 생선을 원하는. 네, 오늘
뭐 앞에 나온 이제 그 청어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겨울철 되면 과메기 먹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예전에는 이제 과메기를 이제 뭘로 했는가 하면 청어로 했는데 네, 네. 1960년 이후에 청어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걸 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청어를 좀 많이 잡히게 해달라 해서 원래 우리가 먹던 이제 그 과메기를 예, 예, 이제 예, 예. 거기 과메기를 이제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생미역, 예, 아유, 그다음에 아유, 마늘 아유. 조각, 오늘 저 이 군침에 종지부를 예, 찍으시는 거예요. 실파, 뭐 풋고추, 그다음에 뭐 초고추장, 그것도 또 김을 이래 싸서 예. 원래 이제 오리지널 이제 그 과메기를 그래서 청어를 청어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시겠다. 예, 예. 오리지널 과메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옆에 지금 뭐가 하나 또 있는 거죠? 옆에 이 투명한 병이 하나 있는 거죠? 예. 예. 그건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교수님. 자, 청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확실히 먹는 거 하다 보니까 네. 이 뒤에 하니까 굉장히 불리하네요. 명태도 예. 나오고 뭐 다 나와서 이게 예. 할 게 없네요, 사실은 진짜. 오징어 하시면 되죠. 오징어? 오징어 안 했는데? 아니요, 오징어, 아니요, 오징어는 안 싫어. 오징어는 뭐 너무 예, 이미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물고기는 아닌데 고래. 고래. 인간이 바다에 대해서 저질렀던 그 포악함을 네. 상징하는 게 이제 고래죠. 고래가 네. 거의 멸종위기에 돼 있고 특히 우리 울주 방구대 안각화에 보면 그 많던 고래, 네. 그 고래가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고래가 우리 동해 바다에 흘러 넘쳐서 이 동해 바다가 고래가 고래하면 동해 네. 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화해하는 그런 바다가 되기를 하는 의미에서 네. 특히 고래 참 멋있어요 저는 멋있어요. 고래 보면 참 정말 크고 멋있고 그런 동물이 우리 동해 바다를 상징하는 네. 그런 동물로 그 물고기는 아니지만 네. 그 바다의 존재로서 그리고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이 고래 IQ가 가장 높은 동물이죠.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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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는 머리가 돌이 아니고 IQ 상당히 높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지금 임경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건 뭐 우리가 뭐 식용으로 쓰기 위한 물고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선 개념이 아니고 이 청정 동해 관광 예. 예. 그러니까 상징으로 만약에 고래들이 늘 자유롭게 뛰어노는 건 아니군요. 헤엄치면 온다 그러면 이게 진짜 세계인들이 함께 스칸디네비아처럼 아, 갑자기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고래들이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도 늘 함께 이렇게 오늘 1등인 것 같은데 고래 등에 태극기를 딱 꽂고 거기 돌아다니는 거 예, 어유 괜찮은데요. 자, 오늘 시간 여행 강원은 우리 강원 동해안의 이 생선 물고기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 봤고 또 오늘날의 얘기도 해봤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동해안 모든 어업인들에게 이 어업의 중흥기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시간 여행 강원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